시간에는 유전자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유전자라고 시작했는데, 그 유전자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생기실 거예요. 자, 유전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컴퓨터 속에, 우리 컴퓨터 속에 입력된 프로그램이 유전자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그 특수한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장세포는 소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고, 뇌세포는 무슨 컴퓨터일까요? 무슨 프로그램을 가진 컴퓨터일까? 네. 뇌세포는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면 죽고 싶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뇌세포에는 행복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일단 행복 프로그램부터 잠깐 이해를 하고 한번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행복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요. 그런 거를 무슨 병이라 그래요? 우울증이라 그래요. 요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분노 조절 장애, 장애, 공황, 두려움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두려우면 막 온몸이 부들부들 뜰리고 그 도저히 조절이 안 되는. 그게 다 뇌세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뇌세포에서 뇌세포라는 컴퓨터를 열어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그 행복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 물질들을 생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행복 물질들이 뇌세포에서 잘 생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면 절대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오래오래 뭐예요? 살고 싶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그런 물질들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물질,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 그게 바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입니다.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에요. 올핀이라는 물질입니다. 올핀. 어떤 물질이, 어떤 올핀이라는 물질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요? 몰핀이죠. 그렇죠. 그 아편. 그리고 아편 같은 물질이 생산돼. 네. 그래서 몰핀에 M자를 빼고, 엔도라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물질 엔도르핀이 발견됐을 때는 엔도모르핀이었습니다. 엔도모르핀. 엔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 내부에서 생산되는 모르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엔도르핀이 되는 거예요. 엔도모르핀. 그래서 이 엔도르핀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줘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세포라는 컴퓨터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깔려 있어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우리 뇌세포에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전혀 안 기뻐.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막 웃고 기뻐하는데 내 혼자 픽. 그 왜 그렇게 꺼졌을까요? 엔도르핀 유전자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기쁘면 행복하다. 그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뭐가 필요해요? 예. 네. 기쁘기는 한데 뭔가 불안해. 행복해야 안 해요? 별로예요. 그러므로 행복하려면 기쁘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예, 마음에 뭐요? 평화가 있어야 돼. 예, 안정되고 아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아 그 안정감, 마음의 평화, 평안함, 그렇죠? 그 내 마음을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항상 무슨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항상 뭐가 잘 못 될 경우만 자꾸 생각해요. 네,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을 것 같기는 한데 누구는 나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 모든 그 불안감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네. 세로토닌은 평안을 줍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뇌세포 안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아편 같은 물질도 있고 또 뭐예요? 진정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나오면 이게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제약회사가 만들어낸 진정제 먹고 그래야 돼. 응. 그러면 또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또 뭐 먹어야 돼. 예, 마약해야 돼. 그렇죠? 응. 자, 내가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기도 한데 잠이 안 온다. 이거 참 고민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를 잠을 잘 재워주는 그 잠자게 하는 물질도 뇌세포에서 그 유전자가 있어서 생산합니다. 그 잠자게 해주는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불러요. 멜라토닌. 이거는 수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막 어떻게 살면 된다 그랬어요. 마음 편하고 잠 잘 자면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기뻐해야 될 일이 참 없으니까 막 불안하지 않고 밤에 잠 잘 자면 됐다.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행복의 수준이 참 낮았어요. 마음 편코 잠 잘 자면 됐다. 근데 이제 생활 수준이 점점 올라갈수록 마음 편코 잠 잘 자는 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뭐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나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잠도 잘 자는데, 걱정거리도 없고 잘 자는데, 이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어떤 경우일까요? 만족감이 없어. 만족감이.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나는 뭐요? 충분히 만족한다. 그 만족감이 없고 자꾸 자기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난 저 사람보다 못하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특히 누구에 대한 불만족? 남편에 대한 불만족. 자식에 대한 불만족. 자기 재산에 대한 불만족. 이렇게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더 뭐예요? 많이 가져야 만족감을 느끼는.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야. 그렇죠. 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만족감이 없어. 그러나 내가 비록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라도 나는 만족한다. 그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뭐냐면 CCK라는 물질입니다. 이 CCK라는 물질은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뇌에서 생산되는 건 줄 몰랐어요. 본래 십이지장에서 생산돼가지고 우리 그 담낭을 자극해서 담낭 수축을 해서 그래서 담즙을 십이지장에 많이 보내도록 하는 그런 물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물질 이름이 조금 여러분이 발음하기에는 좀 힘든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물질입니다. 한번 해볼래요? 혀꼬부러져요. 콜레시스토카이닌. 그래서 그걸 콜레시스토카이닌을 줄여가지고 CCK라고 부릅니다. 이 CCK가 나오면 만족해요. 만족. 이 CCK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도무지 만족감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서 뉴스타트를 할 때 제가 한때 그때 KBS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졌을 때 그때 한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한 개에 50명씩 해가지고 이런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3주 동안 계속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때 뭐 항공료하고 거기에 3주를 머물러야 되니까 숙박료하고 이게 상당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만 왔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 벌어보려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다이아몬드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겼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사두면 그 값이 오른다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값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 후로는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이제 사려면 이 다이아몬드를 자기가 본인이 볼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 시계공들이 한 사용하는 그 돋보기 있죠. 이 눈에 그 다이아몬드 보면 그게 흠이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깎은 모양도 중요하지만은 색깔이 중요해요, 색깔이.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있으면 저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아직도 알아요. 뭐만 보면 알아요? 예. 이렇게 움직일 때, 예. 햇빛이 반사돼서 그 빛이 나요. 그 빛의 색깔. 그래서 무슨 색깔이야 제일 비싸게? 파란색이 나야 돼. 아시겠죠? 그 노란색 난다든가 빨간색 나 이걸 완전 싸구려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뭐 E 칼라, F 칼라, 뭐 G 칼라, 뭐 다. 야, 저 공부 많이 했다고. 돈좀더 벌어보려고. 왜? 지금 번 것도 충분한데 만족감이 없었어. 네. 그래가지고 다 맨날 그런 거 연구한 거예요. 주식 연구하고. 근데 어느 부잣집 사모님이 반지를 다 끼고 왔는데, 이야, 이건 대단히 비싼 거야. 예. 네. 크기도 5카라트. 크기도 크지만은, 차차카라도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칼라가 이거는 보통 양이에요. 야, 그래서 제가, 사모님, 반지가 아주 좋은 거네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한줄 아세요? 이거요? 하더니, 딱 때려요, 반지를. 미워 죽겠어,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적어도 7카라트를 해달라 그러는데 5카라트밖에 안 된대. 남편이 밉다, 이거야. 그, 이 반지만 보면 때리고 싶은 거야. 유전자 꺼져! 세상에. 남들은 한 카라트도 못 해가지고, 뭐예요?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네. 만족이 없어. 그 만족이 없는 사람은 이 뇌세포 속에 CCK를 생산해주는 그 유전자가 꺼져버린 사람. 아무 만족이 없어. 자,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기쁨도 있고, 마음도 편하고, 잠도 잘 자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더 이상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있겠어요? 더 이상 없을 거 같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정도보다는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물질이 더 있으면 여러분이 이것보다는 더 행복할까? 예, 네? 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는 기쁘다, 편안하다, 잠잘 잤다, 나는 만족한다. 이 수준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와, 이게 있어야 돼. 그렇죠? 이야, 그러네.
예.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뭐 쾌감이라 그럴까? 예. 쾌감은 쾌감인데 나를 뭐 시키는 흥분시키는 그런 흥분적 쾌감이 우리가 필요해. 맨날 흥분적으로 쾌감을 가지면 그것도 곤란해. 그러나 때때로 그게 꼭 필요해야 해요. 그런 물질, 이제 이 물질을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우리 뇌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 그 물질을 뭐라 부르냐면 도파민이라고 부릅니다. 도파민. 아, 네. 이 도파민. 이 도파민을 미 생산되면 쾌감을 느껴요. 쾌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마음이 부드러워져.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뭐가 절로 나오는 줄 아세요? 얼씨구 좋다. 춤이 절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다이아나 노래가 나오니까 우리 이옥균 봉사자하고 이제 주책들 있잖아요. 나와서 춤 이제 그런 분들이 뭐가 잘 나오는 사람들이라. 도파민이 잘 나오죠. 도파민 유전자 꺼져 있으면 아무리 노래 잘 불러도 신이 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해요? 이런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부정적인 쪽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도 모르게 억제시켜 놓고 산 사람. 이제는 그, 이 행복물질 생산 유전자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해방시켜야 돼.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극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술가들이 이 도파민을 아주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어떤 음악가가 작곡을 한다. 어떤 악상이 떠올랐다. 그래서 악보에다가 뭐예요? 작곡을 해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연주를 해보니까 뭐예요? 와, 이거는 끝내주는 거야. 황홀한 거야.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런 거를 못 느끼면 아주 불안해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감,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 그래요. 어떤 영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모든 작곡이나 이런 그림에 이런 것도 영감적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노래도 무선적으로 해야 돼? 영감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두경석 씨 이렇게 그냥 보통 때 보면 뭐 별로 힘들고 그런데 노래할 때 보면 이게 뭐예요? 영적인 파가 나와지겠죠. 예. 우리 강산 씨도 그냥 보면 도저히 그런 락킹을 할뭐 에너지가 뭐예요? 안 보이는 것지만은 짜잔 했다 하면 뭐예요? 팍 폭발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숨겨놓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그냥 만사를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유전자들이 다 억제돼가지고 그런 에너지가 본래 내가 받은 에너지가 억제돼서 분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끝내줘요, 안 끝내줘요? 끝내줍니다.
이렇게 살면,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이 도파민의 맛을 봐가지고 이 도파민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어요. 이 도파민 맛을 어떻게 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도파민 때문에 도박이란 게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땡겨가지고 뭐예요? 짜자잔, 짠짠짠짠짠 하면 갑자기 뭐예요? 띵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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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돈이 부차차차차 쏟아져 나면 야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도파민 맛을 볼 수 없는 쪼달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연히 강원랜드 가가지고 한번 땡겼다가 짜자장 와장창 대박하면 그 도파민 자기가 40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기분 좋은 도파민 맛을 느껴보지를 뭐예요?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느꼈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쪼달리는 생활로 들어가. 그러면 자꾸 무슨 생각이 나? 그 강원랜드 도파민 생각이잖아. 그래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도파민은 강력한 중독성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이 정도로 행복하면 끝내주는 거 아니냐? 그걸로 끝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40년, 50년, 60년을 사시다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예. 네. 내가 이 행복을 느껴봤으면, 이제 더 이상 여한이 뭐예요? 남아있는 뭐를 바라는 게 없다. 그런 걸 느껴본 일 없어. 우리 남자들은 그거 잘 못 느끼는데. 예? 네? 첫 아기가 어떻게? 진통 끝에 탄생했을 때, 네! 할 때, 그 핏덩어리를 어떻게? 가슴에 탁 안았을 때, 이거 이상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거 있어 없어? 별로 그려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 그 요새는 뭐 무통분만 이래가지고, 애기가 나왔어요? 뭐 이래서. 그래서 이게 한 열몇 시간 막 진통이 있고 그 끝에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그때 아기가 탁 태어났으면 그때 느끼는 행복, 그 무아적 행복이야. 그거는 극치적 행복이야. 그 저는 무아적인 극치감이라고 표현한다. 극치감. 예. 네. 극치감을 주는 물질이 뇌에서 생산되는데 그 물질을 옥시토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시토신. 옥시토신. 예. 네. 이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물질이 본래는. 근데 이게 뇌에 가서 작용을 하면, 극치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행복을 맛봤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이상은 없다. 라는 그 행복감. 그 극치감은, 극치감의 그, 본질이 뭘까요? 예. 네.
내가 아무리 그 진통이라는 그 고통을 겪어도 얘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도. 여러분, 그 제가 이제 미국서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인턴 생활을 할 때, 인턴 생활이라는 건 각 과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에 제일 오래 있죠. 내과에 4개월, 외과에 2개월, 산부인과에 2개월, 소아과에 1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해주는데, 이 미국서 산부인과에서 일하면요. 웃겨요. 예, 네, 웃겨요. 진짜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우리 한국 여성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진통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미국 여자들은 말이 많아요. 막 말을 해요. 그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냐 하면 남편 이름을 불러요. 마이클 이놈의 새끼,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남편 욕을 막. 아시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남편도 뭐 남편 때문에 아프잖아 지금. 그러니까 남편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해서 막 괌괌을 쳐요. 그래서 그 진통실 그 있으면 산부인과 가서 이제 인턴이니까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잠을 못 자요. 거기서 이제 당직을 서야 되니까 와 시끄러워가지고 막 욕하니까 그렇게. 막 욕지거리를 하던 이 엄마도 아기가 네 하고 태어나면 어떡해? 크, 화물. 그 고생을 해도, 예, 네. 그 고생이 그냥 싹 사라져버린다. 이 도파민은 이 도파민 맛을 보기 위해서 요즘 야구가 유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포츠가. 그래서 드디어 뭐예요? 박지성 선수 슛! 골인! 하면 온 대한민국 국민이 뭐예요?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그게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그 도파민 값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선수들 가운데 이제 손흥민이 몸값이 제일 올랐는데 그래서 그게 다 무슨 값이요? 도파민 값이야. 도파민이 나와야 쾌감을 가진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몸값을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축구 선수 중에 호날두 막 수백억에 팔려가는 거. 수백억도 아니야. 뭐 어떤 때는 천억, 이천억 막 그래요. 네? 손흥민이 몸값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여기 도파민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야구가 인기인 거예요. 가서 막 사실. 이 스포츠라는 게 다 도파민 맛을 보려고 하는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골프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밭에다가, 잔디밭에 구멍 하나 뚫어 놓고 뭐예요? 고민이야, 그렇죠? 또 이쪽으로 가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탁 때렸는데 공이 굴러서 들어갈 듯 말 듯 하다가 안 들어가고 삐끄러지면 어떻게 해? 유전자 팍 꺼져요.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쫙 하고 도파민 나와. 그래서 도파민을 추구하다 보면 유전자 꺼지는 수가 더 그 도박하고 다 같은 거예요. 예. 네. 도박하다 보면 돈 잃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옥시토신의 이 극치감은, 극치감의 본질은 뭘까? 이 도파민은 상당히 어떤 그, 쾌락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옥시토신은 그게 쾌락이 아니잖아. 그렇죠? 진통, 겪고 나서 아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쾌락이에요? 고생이지, 그렇죠? 근데 왜 행복해? 다 이게 뭐냐면은 그 본질이 뭐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핏덩어리가 태어났는데 그 핏덩어리로부터 이 엄마가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죽이기로 각오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전혀 아기로부터 기대하는 건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잖아. 전적으로 사랑을 줘야지. 거기에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어.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네. 거기에는 아무런 이기심이 없어. 예. 네. 바로 이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의 맛을 보게 되는 순간이 바로 옥시토신의 순간이야. 극치감이야. 그래서 이때야말로 유전자가 가장 강력하게 켜지는 순간. 그 엄마의 유전자. 막 남편을 욕하고 막 그러던 순간 유전자 막 꺼져가는데, 애기가, 예! 근데 미국 애들은요, 여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말똥말똥 뜨고 태어나요. 우리 한국에 눈 떠갖고. 그게 김새요, 그거 보면. 아, 이 자식들이 이게. 말똥말똥. 아마 눈이 말똥말똥했을 때요. 예. 그것은 너와 나는 너를 위하여 살 것이다. 그렇죠? 나는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바칠 것이다. 그 가장 순수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주기로 탁 마음먹는 순간이 극치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 고통이지만은 그것이 극치의 그 하나님의 행복감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치시네요. 유전자 잘 켜졌습니다. 네. 안 치신 분 조금 후회되죠. 하여튼 박수 소리가 어디서 시작됐다 하면 일단 치고 보세요. 네. 그럼 유전자. 네. 그게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저는 이 극치감 또는 이거를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일체감. 일체감이란 말은 엄마가 아기를 향하여 느낄 때 일체감.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는 하나구나 할 때 최고로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서 일체감은 이 애기지만은 얘는 그리고 애기는 애기고 나는 나지만은 그게 두 다른 개체이지만 사실상 뭐라? 하나다 이거죠. 너와 나는 이 세상에서 너와 나는 하나예요. 그지 하나이든 애교 엄마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내가 돼갈 때 행복은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프로그램을 입력한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을 입력한 분은 우리가 아주 뭐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 프로그램, 행복 이런 놀라운 행복 물질 사실 이 옥시토신이라는 이런 물질을까지도 생산하도록 해서 우리를 극치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창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까지 가보지를 뭐예요? 못하고 그냥 가끔 가다가 기쁘고 마음 편하고 잠잘 자면 됐지 이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뉴스타트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 야, 그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 암세포를 죽이려는 그렇죠. 그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향하여 가고 거기서 또 유전자가 켜져 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 주고 이것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고 보면 그 사랑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저절로 무슨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제일 행복하죠. 제일 행복할 때 치유가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불행하면서 치유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유전자라는 것이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가 만든 것이 유전자다라는 결론이죠.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면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이 엔도르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CCK, 도파민, 옥시토신이라는 이 놀라운 유전자, 놀라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만들어진 것은 누군가가 인간을 만들 때 너무너무 행복하도록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분이다. 불행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행복하도록 나를 만들었다면 그 나를 만든 존재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됐다. 그 말은 사랑이 많은 존재가 나를 창조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자체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유전자 자체를 보면, 자, 유전자는 세포 안에 있고, 그렇죠? 이 세포 핵 안에 보면 유전자가 나온다. 그래서, 자, 이 세포 핵을 한번 열어보면 유전자가 나온다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자, 이제 한번 이거를 가위로 착착착 풍선, 이 구멍이 빵빵 난 풍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풍선을 찢어서 열어보면 뭐가 보이냐면, 예. 네. 이게 뭐냐. 실 뭉치가 보여. 이 실이 있고, 이 실이 뭉쳐져 있어. 이 실 뭉치를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라고 불러. 염색체. 그 이 실 뭉치가, 이 염색체가 23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는 이 23개의 염색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본래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274 종류의 세포들이 있지만 그 세포 안에는 다 같은 유전자들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다 같은 23개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왜 세포들이 어떻게 세포들이 각각 다른 작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뇌세포에도 위장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요. 있지만 또 위장에도 이 행복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요. 그러면 위장세포는 왜 행복물질을 생산 안 해요? 그 유전자가 꺼져 있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뇌세포에도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있어. 그런데 왜 뇌세포에서는 소화물질 생산 안 해? 그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켜져 있고 어떤 유전자가 꺼져 있느냐에 따라서 각종 274종류의 네 가지 세포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여자가 난소암이 발견됐다. 그 난소를 잘라내버렸다. 그러면 난소에서 생산하던 게 뭐예요?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럼 난소를 떼버리면 여성 호르몬 생산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난소를 잘랐으면 반드시 무슨 호르몬제를 먹어야 돼?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돼. 그래서 다들 그렇고 있어요. 근데 뉴 스타트를 하다 보면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소를 둘 다 잘라냈는데 여성 호르몬이 생산돼. 응. 그 송소희, 송소윤, 자매예요. 자매가 둘 다 난소암에 걸렸어. 그 둘 다 난소가 없어. 그래서 말기에 가서 이제 다 퍼져가지고 이제 살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완전히 암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자매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난소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요? 수염도 날 거고, 이제 뭐요? 엉덩이도 작아질 거고, 가슴도 없어질 거고, 어깨가 벌어져 가지고 남자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절망적이죠, 그렇죠? 여자로서 그런 말 들으면. 그러다가 뉴스타 되어왔어. 어떻게 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환자가 믿으면 그래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고 뭐예요? 믿음. 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는 모든 유전자가 뭐예요? 다 있다. 어느 유전자가 꺼져 있고 어느 유전자가 켜져 있느냐. 그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난소가 없다면, 그리고 이 여성의 몸에 지금 뭐가 필요해? 여성 호르몬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어떡할까요? 다른 세포 속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포 또는 부신세포에 꺼져 있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있게 없게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켜주면 돼. 켜주면 여성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 그래서 그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여러분 이제 유방암에 걸리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 과다 생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암 환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면 암세포가 더 자극을 받아서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런 유방암 환자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뭐를 처방합니까? 호르몬 차단제를 줘. 여성 호르몬, 과다 생산된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세포가 활성화되게 하니까 그걸 차단해야지.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세포 쪽으로 가서 유방암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할 때 이걸 차단한다. 그게 부작용이 아주 심해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왜 여성 호르몬이 과다 생산되냐. 그래서 과다 생산될 때 누가 생산하느냐 하고 보니까 대개가 다 무슨 세포들이야? 지방세포들이에요. 그거 다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왜 과다 생산할까? 이게 유전자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그런데 그건 뭐 하면 돼요? 뉴스타 잘 하면, 괜히 쓸데없이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필요가 없는 지방세포가 쓸데없이 여성 호르몬 많이 생산하고 있다면, 뭐를 하면? 뉴스타트를 하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영적 에너지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예. 그리고 이런 거를 배우고, 그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그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진선미, 그 사랑 에너지를 내 속에 넣어주면, 나를 깨닫게 하면, 나의 뭐가 변해서? 뇌파가 변해서. 그 뇌파가 나의 뭐를 변화시켜?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내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을, 그런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얘기야.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래서 그 송소희 송송인 자매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내 지방세포에서 지금 현재 꺼져 있는 여성 호르몬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구나. 그리고 뉴 스타트를 하는 거죠. 했더니, 여성 호르몬이 막 잘 생산되는 거야. 잘 생산돼가지고 어떻게 됐어? 쭉쭉 빵빵. 그래서 아주 막 그걸 무슨 라인이라 그래? S라인 착 해가지고 결국 다 남편 만나서 다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우리는 여성 난소를 떼어내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진다. 그거는 인간 차원, 인간 수준의 진리야. 아시겠죠? 그거는 무엇을 모르는 진리요?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부인하면 인간 수준의 진리에 우리는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인간 수준을 초월한 뭐예요? 그 더 높은 차원, 영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학이다. 이 말이야, 생명의학. 조용해요, 이렇게.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인간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치유 현상이 무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에이? 무선적으로? 네,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거야. 네. 자, 여기 이제 이 염색체인데, 요 실이 유전자입니다. 그러면 이 실부터 우리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 실의 요 한 부분, 요 꼬불꼬불한 요 부분을 딱 떼서 확대해 봅시다. 아시겠죠? 실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 유전자 모형은 실이 한 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래는 이렇게 두 줄이에요. 이 초록색 줄과 보라색 줄.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 두 줄이 다 꼬여 있습니다. 그렇지? 꼬여야 어떻게 돼? 안 꼬이면 어떻게 될까? 너무 길어! 이게 꼬여야 어떻게 해? 차지하는 유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어떻게 작아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안 꼬이고 이렇게 됐다면 세포 하나가요. 아마 세포 하나 길이가 서울서 부산까지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유전자는 다 꼬여 있기 때문에 세포 그렇게 작을 수 있어. 참 희한하죠? 자, 이렇게 이제 꼬여 있는데 이 두 줄 사이에 지금 몇 가지 물질이 있어요? 네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색깔로 표현했는데 노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초록색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 또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전자는 줄과 그 다음에 이 안에 네 가지 종류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줄은 어떤 화학 물질로 구성되었며, 이 네 가지 물질은 어떤 화학 물질이냐. 요거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줄은 간단해요. 보니까. 이 하얀색 물질은 당분이야. 여러분 밥, 뭐, 감자, 고구마, 국수, 뭐, 잡신 거 당분 많죠. 그렇죠? 그 당분 잡으시면 이 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을 토막토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이 토막줄하고 요 토막줄을 뭘로 갖다 붙여요? 아, 인산으로 갖다 붙이는 거야. 인산. 그래서 요, 갈색 물질은 인산이야. 그래서, 참 유전자 모형이 참 잘 만들었는데, 하나 부족한 게 뭐예요? 줄은 있는데 뭐가 없어? 인산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인산 하나 끼워 넣었으면 완벽할 텐데.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은 첫째, 당과 뭐예요? 인산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 그래서, 요거는 당분이고, 요거는 인산이다. 그러면, 이 당에 붙어서, 살짝 붙어 있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들은 여기 보면 아데닌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데닌. 이 아데닌을 그냥 A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빨간색 물질은 타이민 혹은 티민 해서 T로 표현했고, 구아닌 해서 G, 시토신 해서 C. 그래서 ATGC라는 네 가지 물질인데, 이 네 가지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염기. 영어로는 base라고 불러요. 염기. 그 염기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아데닐이라는 염기,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는 네 가지 염기가 이 두 줄 사이에, 그렇죠? 당분과 인산으로 연결된 그 두 꼬인 줄 사이에서 이 두 염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잠깐요. 그래서, 그러면 DNA라는 거는 뭐냐? DNA라는 건 뭐냐면, 이 당과 인산과 염기가 합해서, 막 이거를, 돛담배 모양으로 보면 돼. 그렇죠? 요건 배고, 요건 돛이고. 그래서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DN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DNA라는 돛담배 돛의 색깔이 몇 종류예요? 네 종류예요. 그러니까 DNA라는 돛담배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네 종류의 DNA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DNA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아데닌 노란색 도철단 돛담배 DNA와 이 빨간색 티민을 가지고 있는 돛담배 DNA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결합한다. 결합.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한 두 개의 DNA가 결합한 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이 결합된 것이 이제, 결합된 것이 두 개가 결합한 것이 또 모여가지고 옆으로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줄줄 DNA들을 이렇게 아래 위로도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옆으로도 결합시켜 나가면 그래서 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쉽죠? 그러면 저게 뭐냐 이게? 저게 뭐냐? 그 유전자는 저거밖에 없어요. 두 줄에다가 뭐만 있어? 가운데 두 줄 사이에 뭐만 있어요? 그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쫙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쪽에 다 뒤쪽에 유전자. 그러니까 염색체 실뭉치를 아무리 풀어봐도 뭐밖에 없어. 네 가지 종류의 DNA가 척척척척척척척 순서대로 결합. 그게 뭘까요? DNA밖에 없어. 여러분, 그 책 한 권 갖다 주세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영어 책을 열어보면, 우리가 배운 거는 뭐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 A, B, C, D, 알파벳밖에 배운 게 없어. 그러면, 영어 책을 턱 열면, 이 뭐 어디를 보나 전부 다 A, B, C, D, E, F, G밖에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유전자야. 어디를 봐도 A, T, G, C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기역니은 디커리어를 간신히 배웠어. 그래서 이 책을 주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어. 이 사람 눈에 뭐밖에 안 보여? 기역니은 디커리어밖에 안 보여. 아야어유오유밖에 안 보여. 그렇죠? 그가 꼭 마찬가지요. 유전자는 글자예요, 글자. 이 DNA 하나하나가 글자예요. 글자인데 DNA 종류가 몇 개 있다고? 네 개.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몇 개예요? 두 개야. 뭐하고 뭐? 0하고 1이야. 자, 보세요. 그러면 0하고 1 가지고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뜻. 뜻이야. 뜻. 그러니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유전자가 글자라는 말이라고 꼭 같아요. 자, 그러면 컴퓨터 글자, 예를 들어서, 자, 0이 두 개고 1이 두 개다. 그러면 글자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뜻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0011이 나타내는 뜻하고 1100이 나타내는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글자 숫자는 똑같아. 1, 2개, 0, 2개인데 뭐에 따라서 뜻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배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네 종류의 DNA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 글자를. 자, 또 1010하고 1001하고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배열 순서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자, 2, 3,
구하고, 그 다음에 배열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 이영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 시옷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 상구가 어떻게 돼버려요? 이 악구가 돼버려. 좀 빙신 같아, 그렇죠? 세상이, 이름이 이 악구가 뭐예요? 그 배열 순서가 중요하다. 유전자는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는 그런 글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의 이 DNA의 배열 순서가 뒤바뀌면 이거는 변질된 유전자. 그러니까 본래는 이상구. 이상구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상구. 여러분, 저는 이상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름의 글자가 뒤바뀌어 가지고, 여러분 저는 야구입니다. 이러면 좀 완전히 다른 놈이다. 그 유전자 성질도 달라져 버려. 그래서 유전자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따라서 세포의 성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세포도 암 세포가 돼 버려. 그렇죠. 상구가 무슨 구로 돼버려? 악구가 돼버리는 거야. 그 점잖하던 상구가 악구가 됐다고. 네.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 세포에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면 그 뜻을 보여준 나타내는 유전자가 변질이 됐나요? 세포가 변질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회복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뜻이 바뀌어야지, 뜻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무슨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 멍충이더라. 몇 번을 얘기해야 되겠냐? 뜻이 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참 우리 이 생명체는 희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DNA의 배열 순서, 그렇죠? 자, 이 DNA, 이 DNA. 그래서 이 DNA는 여기 있어야 되고, 이 DNA는 여기 있었던, 이게 뭐예요? 이게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 악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병 나는 거예요, 세포가.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병 종류는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어느 유전자가 뒤바뀌었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라는 것은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같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다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뜻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췌장암이든, 간암이든, 폐암이든, 유방암이든, 치료법이 다 뭐예요? 같죠? 유전자 회복시키는 방법은 뜻으로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병 종류가 달라도, 치유되는 길은 꼭 같아 이거예요. 아시겠죠? 꼭 같아. 꼭 같아. 어떻게? 오늘 가십니까? 예. 네. 가세요? 예. 네. 자, 근데 하여튼 이제 우리 최 선생님이던가? 김 선생님 이제 다음 기회에 오실 텐데 하여튼
김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잘하면 정말 뉴스타트에 아주 그 굉장한 저분이 간을 이식받으신 분인데 이식받으신 분이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일단 알아보러 오셨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식한 사람은 뉴스타트를 하면 안 될 것을 해. 왜 그래요? 이식을 하면 간이식, 콩팥이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 거부를 합니다. 왜 남에게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 있냐? 내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 몸을 지키는 T세포들이 가서 때려 부십니다. 그래서 이식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돼? 면역 억제제, T세포를 계속 억제해야 돼. 안 그러면 면역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 면역 좋아지면 막 간을 때려 부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면역 억제제를 자꾸 먹고 있으면 면역이 억제되니까 자꾸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꾸 암이 재발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면역력이 강해지면 T세포도 간을 또 뭐예요? 부시고 또 면역 억제제 먹고 있으면 면역이 억제돼가지고 자꾸 암은 자꾸 생기고 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는 어떤 완전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거 가지고 옛날에 고민을 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의문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 하면 University of Pittsburgh라는 거기에 왜 갔냐 하면 거기에 간 이식을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토마스 스타즈르이라는 박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KBS 취재팀을 통해 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간 이식을 받은 환자가 면역 억제제를 쓰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아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뉴스타트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왜? 어떻게 하면 돼? 그게 다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환자의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T세포가 간을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바뀌면 돼? T세포의 태도가 바뀌면 됩니다. 어떻게 바뀌면 돼? 어허, 이 사람 이식받은 간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뭐요? 필요하다. 이 간을 내가 공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T세포가 나를 공격 안 해야 될 나를 공격하는 병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 그래요. 내 T세포가 왜 나를 공격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를 T세포가 하는 수가 있다고. 어떤 경우에? 자꾸, 이럴 바에 죽고 싶어, 그냥. 죽고 싶어. 난 살기 싫어. 난 죽을 거야. 그러면 T세포가 그 메시지, 뜻을 받아요. 죽고 싶다 할 때, 그러면 T세포들이 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요즘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우리 주인님을 죽여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도 무엇으로 치료하게 병원에서는 면역억제제입니다. 왜? T세포가 가서 쓸데없이 내 갑상선을 막 공격해. 쓸데없이 가서 내 콩팥을 막 공격해. 그러니까 그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면역억제제를 줘야지. 그래서 T세포를 자꾸 죽여야지. 그럼 그거 치유돼요? 안 치유돼요. 자, 그거는 왜 공격을 해요? T세포가. 본래 자기 조직을, 자기 콩팥을 공격, 절대로 안 하던 T세포인데 왜 공격을 해요?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된 거요. 무엇에 따라서? 변질된 뜻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T세포 유전자는 내 뜻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 김선생님의 T세포가, 김선생님이 뉴스타트를 깨달아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내 T세포 유전자가 뭐예요? 내가 이식받은 간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면역억제제 없이 살아갈 수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토마스 스타즐 박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간이식 수술을 많이 한 최고 전문가인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뭐냐?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살아있는 환자가 있느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네. 그런 질문은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 질문하는 놈은 무식한 놈이야. 근데 그 의사가, 그 스타즈 박사가 저를 쳐다보더니, 너는 참 특별한 의사구나. 응? 어떻게 그런 질문을 다 하느냐? 그 질문한 이유가 뭐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왜? 그래서 제가 이유를 얘기했죠. 자가 면역 성병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정상적인 T세포도 비정상으로 유전자가 변하면 공격 안 하던 기관도 공격해서 자가 면역 성병을 일으키는데 나는 뉴스타트를 통해서 그 사람, 그 환자의 무엇을 바꿔주니까? 뜻을 바꿔주니까 T세포가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더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담배를 탁 꺼내서 피우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You know what, Dr. Lee? 저보고. 이상구 의사? 정말 신기해. 탁 그래. You know what, Dr. Lee? 내 생각에는, I think the T-cell has its own universe. 한국말로 통역하면, 내 생각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면역세포, T세포라는 세포는 그 자체가, 그 T세포 자체들의 고유의 우주가 따로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신비롭다는 말이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우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T세포는 T세포 자체대로,
이제 그 말은 제 귀에는 무슨 말로 들려요? T세포는 하나님의 뜻에 지배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T-cell has its own universe. T세포는 그 자체의 우주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면역제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막 토하고 이러면 못 먹잖아요. 그럼 못 먹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 죽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개가 살아난대. 안 죽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이 큰 어려운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살아. 안 먹으면 죽어. 근데 면역억제제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 자꾸 들어가면 토해버려. 그러면 그 환자 심정은 어떻겠어? 나 이제 뭐예요? 죽었구나. 그러면 누구 불러?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T세포 유전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뜻으로, 그 영적 에너지로 내 뇌파를 바꾸고 생체 전자파를 바꾸어서 T세포 유전자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다음에 그래서 안 죽고 살고 지금 한국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전라남도 익산군의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콩팥 이식 수술을 받고 그 면역억제제를 먹다가 또 부작용이 세가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다 때려치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뭐예요. 면역억제제 안 먹고 나 이제 이 직장 생활 이제 안 한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집 짓고, 네. 그래서 채마밭하고, 네. 텃밭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30년이 지나도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면역억제제가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아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닥터 스타즈리 아마 지금 거의 뭐 한 80 됐을 거예요. 요즘은 뭐를 하고 있냐? 이분이 80대에서 뭐 은퇴하고 사라졌겠지. 그리고 구글 들어가서 토마스 스타즈 찾아보니까 이분이 80이 넘은 데도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대. 수술을 이제 못 하니까 너무 늙어서. 그 무슨 연구하고 있게? 간 이식, 콩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서서히 면역 억제제를 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명을 치료하기 시작하면 그 면역억제제 부작용이 심해서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줄여주면서 피검사를 하면서 조금씩 더 줄이고 또 이제 부작용이 보인다면 면역억제제를 좀 더 주고 그러면서 몇 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조절을 한대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결국은 면역억제제 안 먹어도 뭐예요? T세포가 그 새로 이식된 간을 뭐예요? 봐줘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없어. 그거나 또 뭐나 꼭 같으냐 하면 여러분 어린애들 땅콩 알러지 무섭습니다. 그렇죠? 땅콩을 잘못 먹으면 뭐 이럴 숨도 못 쉬고 이제 이런 애들 막 두드리게 막 나고 그 영국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땅콩에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그 물질을
아주 어떻게 해요? 농도가 낮도록 희석을 시켰어. 그래서 그거를 어? 한 방울 조금 한 방울만 주면 애가 살짝 알러지 반응을 해. 두 방울 주면은 큰일 나. 그래서 그걸 한 방울. 그래서 또 일주일 만에 한 방울씩 주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그 일주일 만에 한 방울씩 해가지고 한 1년을 하면 점점 알러지 반응이 약화돼. 그러면 이제 약화되면 이번에는 뭐예요? 일주일 만에 한 방울이 아니라 3일 만에 한 방울씩 줘. 그러다가 또 한 6개월 지나면 또 알러지 반응이 또 약해져. 그럼 나중에 뭐예요? 세 방울 주고, 네 방울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한 3, 4년 만에 땅콩 알러지가 뭐예요?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그 알러지 반응도 T세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식받은 분들도 면역 억제제 없이 살 수가 뭐예요? 있다는 사실은 지금 점점 확실하게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닥터 스타즐 같은 분이 확고한 자기의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면역 억제제 없이도 살 수 있구나 해가지고 그런 분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뭐예요? 해주면 그 진리를 환자들이 받아들여서 힘을 받고 내가 뭐예요? 나는 믿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 믿음, 그 진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힘이 작용해서 그런 면역 억제제 없이도 T세포가 그 이식받은 간을 공격하지 않게 할 수 뭐예요?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여기서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